대표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시는 그 친노계 좌장이신데요.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맡으실 수 있는지. 저는 그 친노다 뭐 친분이다 이런 그 용어라든가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현역에서 이제 은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면 정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저와 이번 민주당 지도부는 2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로 32년간의 정치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공인으로 살면서 고비마다 국민들께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당에서 내년에 재보궐선거나 추후 대통령 선거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정치권에서의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거 하나하나를 당에서 잘 치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현역에서 떠나서 한 당원으로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원으로서 역할은 또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시는 그 친노계 좌장이신데요. 때문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한동안 여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 대표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면 뒤에 계시면서도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맡으실 수도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친노다 뭐 친분이다 이런 그 용어라든가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친김, 친노, 친문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공적인 일을 그분들 모시고 같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그 당을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그 집단적인 그 뭐라고 할까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현역에서 이제 은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퇴임 후 자서전 측에 밝히셨는데 좀 어떤 내용 위주로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자서전은 아니고 회고록을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여러 가지 공직을 해왔기 때문에 공직에서 했을 때의 어떤 그 활동하게 된 그 과정, 그 배경, 의미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켜 볼 때 그게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려고 회고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